제 첫사랑 얘기도 쓰고 그랬어요. 아 진짜? 아 왜? 네. 아 제한이 없이 써야 된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다른 분들하고 공유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끼리 이야기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철입니다. 현대양차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현대차 그룹에만 29년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할 때는 현대모비스의 부사장을 역임했고요. 그 후로 중견기업에서 사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그만둔 지 9개월 됐고요. 그 사이에 그동안 써놨던 후배한테 보냈던 글들을 모아서 앞서 소개드린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 책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를 3천 통이나 썼다는 거잖아요. 네, 한 1년이 365일이니까 그냥 어림잡아도 거의 10년이잖아요. 뭐 휴일하고 네. 주 5일이니까요. 네. 워킹데이가. 네. 휴일 빼고 출장, 해외 출장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날 빼고는 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3천여 통의 편지를 이제 17년 동안 네, 썼습니다. 17년 동안 예, 예. 그 바탕으로 해서 나온 책이 이번 책이죠. 예, 예.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직장 생활이 29년 동안 이제 일을 해 오셨잖아요. 아,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만 29년이요. 네. 예, 예. 그 29년의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고 이제 마쳤을 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네. 그때 좀 기분 이런 거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있죠. 저는 좀 제 개인적인 특성이긴 한데 네. 적절한 시기에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회사로부터 팀 통보를 받아서 네. 솔직히 자존심 좀 상했었죠. 그게 좀 스트레스였고 네. 언제든지 퇴직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금세 잊어버리고 뭐 안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좀 집중하셨던 거?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하는 일에 좀 많은 에너지와 네, 시간을 쓰셨다고 네, 네. 좀 어떤 일들을 하신 건가요? 저는 주로 제가 했던 일은 신입사원 때 한 4년 정도는 이제 영업 관리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뭐 퇴임할 때까지 인사 아니면 이제 직급이 승진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를 이제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네. 제가 뭐 옛날 얘기하면 또 라떼 뭐 이런 얘기할까봐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네. 사실 뭐 40년대생들, 50년대 초반생들이 되게 관리자셨는데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네. 자라는 환경이나 그 당시 어떤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직원들을 아주 굉장히 혹독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문화였어요. 사실은 소통이라는 것보다는 네. 일방적인 지시나 뭐 강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팀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래도 뭐 저 못하고 싶진 않아서 일은 열심히 했겠죠. 부산까지 갔으니까 일 열심히 네.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후에 팀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면 뭔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이 시간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좀 뭐 자랑같이 들릴까봐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팀장이 돼서 그때부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처음 제 기억에 22명이라는 팀원하고 같이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의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데 네. 본사에서 네.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종래하고 다르게 정말 재미있게 일을 할까 이런 고민들 끝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화제가 되는 아침 편지가 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고 실제 생각했던 것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죠. 네. 예. 그럼 이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있었을 거예요. 저거 항상 저는 네. 이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간 네.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 모르겠어요. 17년 동안 3천 통을 보낸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새로운 뭔가 하셨을 때 네. 뭔가 주변에서 혹은 뭐 이제 사내에서 뭐 경쟁자도 있을 거고 네. 선배나 동기분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좀 뭐 안 이쁘게 본다든지 너 왜 그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티를 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도 제 구성원에다만 항상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가급적이면 네. 그 다른 분들하고 공유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그냥 하자. 그래서 네. 뭐 다른 분들이 크게 이거를 몰랐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정말 많은 눈총을 받았죠. 제가 왜냐하면 네. 그 당시 뭐 20년 이전 얘기니까 네. 처음 시작한 게 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기존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이 마침 편지 빼고요.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아주 제가 눈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항상 세워놓고 막 지시하고 꾸짖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당시에 네, 저는 네. 절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네. 사고를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네. 일단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부터 듣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저는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키려고 그랬어요. 항상. 오, 네. 네. 항상 그때는 대기업들 막 야근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네, 네. 이 질문하고 좀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자로 일을 열심히 할 때 보면 네. 리더가 잘못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리더가 정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네.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교육 목적으로 일부러 한다는 건 모르지만 그냥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해서 일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시를 어떻게 하고 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하면 네. 일 3분의 1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을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뻔한 일 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네. 그건 전 리더가 전문성이 없거나 리딩하는 스킬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많은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옆에 팀은 매일 야근하는데 우리는 땡 하면 막 네. 제가 내보냈어요. 네. 어? 전기세 낭비하지 마. 아, 와. 왜 저녁값 축내냐. 네. 빨리 나가라. 네. 능력이 없는 거다. 뭐 네. 이런 식이었고 네. 그 당시 휴가 쓰면은 다들 뭐 아, 노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휴가를 쓰게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주변에 네. 눈총을 많이 받았죠. 제 상사가 싫어했고 왜냐하면 조직 분위기 해친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그쵸, 저는 그쵸. 예, 이렇게 그쵸. 일을 해야지 저는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이 더 즐겁게 일하고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 뭐, 그때가 2002년도인가 3년도였으니까 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네. 그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뭐 자랑같이 듣지 마세요. 네. 아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힘들었어요. 편지는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야근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 직원이 뭔가 일을 못한다거나 네. 이런 무능의 이미지가 좀 있긴 네.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 타부선 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퇴근해 버리면 저 부서는 일이 없나? 예,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는 뭐 그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일하는 태도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되면 이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네. 정말 필요한 일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옛날에 하지 않았던 좋은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뻔한 일 가지고 매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게 너무 많은 비효율적인 게. 그럼 작가님만 남아서 또 야근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적은 없어요. 부하 직원 다 퇴근시키고. 제가 정말 실무자 때는 누구보다도 왜냐면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네. 누구보다도 뭐 잘하려고 야근도 많이 했고 남부르게 휴일에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그랬지만 제가 팀장 리더가 된 다음에는 아주 네. 긴박한 일이 터지기 전에는 야근을 안 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죠. 제가 남아있고 매일 그러면 그쵸? 직원들이 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분위기를 바꾼다고 리더가 다르다고 그래도 네. 안 되거든요. 제가 먼저 네. 일단 나가라고 해놓고 왜 안 나가냐 그래놓고 제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작가님이 이끄시는 팀은 이제 그렇게 조금 변화를 시도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어떻게 그 문화가 조금 전파가 됐나요? 조직에? 지금은 뭐 완전히 다 그렇게 됐죠. 안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겠지만 네. 뭐 세상에는 항상 다양한 부류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직원들이 못 따라갈 거려. 왜냐면 구성원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은 제 또래거나 저 바로 밑에 X세대들인데 네. 그 친구들만 해도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뭐 당연히 뭐 끌려다니고 이럴 시기였지만 네. 지금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일 못하죠. 그래서
좀 아직도 그 옛날 방식으로 리딩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네. 그 이제 3000여 통의 그 편지를 사실은 이제 매일 아침 보내고 어떻게 보면 다 휘발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책으로 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네. 사실 보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일 초창기에 네, 아주 첫 달, 네. 두 번째 달부터 지금까지 다 보관 빠진 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다 제가 보관을 했더라고요. 와. 파일로 보관했는데 사실 그 파일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네. 일부러도 이중 장치를 해놨어요. 출력을 그날그날 탁 해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네, 네. 그걸 토대로 이제 발췌해서만 3000개 중에 120편을 이제 이번에 책으로 낸 거죠. 그러면 그 아침 편지를 처음 썼을 때 좀 어떤 메시지 전달하겠다는 좀 그 목적성 같은 건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만약에 아침 편지가 네. 되게 리더가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면 네.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요. 혹시 읽어도 부담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러지?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네.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 어제 일을 돌아보다가 네. 무슨 키워드 하나 생기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가는 글이었어요. 뭐 일종의 에세이지만 아, 우리 리더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이 사람들한테 나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네. 아, 나를 알아가는 거죠. 리더가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리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건. 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내 이야기를 10분, 20분 동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업무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팀원 시절에 보면 되게 부장님들 어려워서 네. 일을 하다가 네. 아, 이게 잘 되는 건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질문을 못해요. 네. 혹시 또 혼날까 봐. 네. 그런 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같이 일하는 이 후배들하고 네. 예, 마음을 열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였죠. 이게. 그 아침 편지 쓰실 때 꼭 지켰던 세 가지 원칙이 있으셨다고? 뭐 제가 책에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확대 세기면 네 가지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항상 그 아침에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항상 1시간 반 전에 출근했거든요. 와. 보통 2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네. 그거는 뭐 제 습관이니까요. 습관은 뭐 말 그대로 편한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편한 거잖아요. 네, 네. 차도 안 막히고 회사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도 사람 마음대로 타고 오고 네. 사무실 하면 조용하니까 나를 돌아보기도 편하고 네. 그걸 뭐 지난 32년 직장 생활 동안 항상 난 유지를 했죠. 아.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리더가 됐을 때는 그 시간 동안 처음에 와서 한 1, 20분 나를 돌아본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통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출근하기 한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메일이 도착할 수 있도록 꼭 썼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성원들한테 네. 보냈고요. 외부에다 보내고 그러면 괜히 오지랖 넓게 한 것 같고 뭔가 네.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구성원들한테만 보냈고요. 그리고 절대로 그 업무 얘기는 하지 않고요. 특히 현안 업무는 그냥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생각한다. 이런 어떤 네. 어떤 그 생각이나 네. 뭐 옛날 일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때는 있었어도 네. 현안 업무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절대 현안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내용이 좀 나왔지만 절대 그 전날 미리 작성을 하거나 네. 미리 의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그날 아침에 1, 20분 동안 생각했던 거를 반드시 썼습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네. 제가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 현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만약 제가 썼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뭐 좀 경영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로 좀 조직원들 구성을 조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좀 일부러라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다른 방법도 네. 많이 있거든요. 보고를 받는다거나 네. 회의를 한다거나. 근데 아침 편지에다 그런 얘기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네.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네. 위에서 강제가 들어오면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아침부터 업무 얘기하고 이러면 네. 보자마자 총배 탁 자리에 앉자마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 네. 이 아침 편지는 뭐 취지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직원들과 벽을 허물고 네. 소통의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서로 공감하고 서로 따뜻한 걸 느끼고 이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진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쓰면 이제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생겼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 이제 이 편지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다시 출간하기 위해서 편지들 쭉 다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 편지들 읽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 사실 저희 집 그 책장에 한 두 칸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묶어놨던 게 이렇게 네. 제가 묶어놨던 게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죠.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네. 아주 평범한 일도 꾸준하면 특별해진다. 네. 아 이건 정말 큰 재산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네. 조금 뭐 읽다가 어떤 내용들은 좀 뭐 한 17년 전 생각, 20년이 됐죠 벌써 이제 네. 그 생각들이라 좀 약간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요. 네. 아직 내가 생각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 처음보다는 갈수록 좀 글 쓰는 재주가 늘었다. 17년 동안 썼으면 안 늘겠어요. 네. 아, 그리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은 크게 나도 흔들림이 없었구나. 뭐 지식이 좀 더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네. 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가치관 이런 거는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3천여 통의 편지 중에서 좀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뭐 내용 뭐 있으세요 혹시? 거의 다 기억나요. 저한테 읽어보니까 네. 거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썼는지 네.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건 가족에 대한 얘기 쓴 것도 가족에 대한 얘기 썼어요? 예, 직원보다는 전 제 네. 첫사랑 얘기도 쓰고 그랬어요. 진짜? 없지만. 왜? 네. 제한이 없이 써야 된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책에는 네. 아무래도 여러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사실 엮은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런 것들만 그쵸, 골라서 네. 심지어 제가 이제 좀 제 사적인 얘기도 많이 썼어요. 그래야 진솔하죠. 네. 아, 저 사람이 진짜 이거는 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자기적으로 쓴 게 아니고 네. 진짜 자기 얘기를 해주는구나. 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 얘기도 많이 썼어요. 특히 제 아내 얘기 많이 쓰고. 근데 그거 네,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네. 그 파도를 기다리는 능력이라는 글이 좀 읽다 보니까 네. 그때 내가 왜 이런 그때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네. 큰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반 때 인턴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는데. 아, 제가 힘들어하는데 저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넘어야 될 파도가 엄청 많을 텐데 네. 그런 생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앞으로 좀 더 세상에 나가서 잘 살길 바라고 네.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해 나가면서 행복하길 바라고 이런 마음에서 썼던 글인데 네. 그래서 좀 다시 읽다 보니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아 진짜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다 쓰셨군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인터뷰 이제 에피소드를 넣으셨잖아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분으로 이제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라 질문했더니 아, 그거는 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네.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룹사에 회사 설립을 하러 갔을 때인데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매일 뽑을 때였죠. 네. 저는 이제 인사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면접을 보면서 아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갑자기 쉬어가는 질문을 아주 편한 질문이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날도 이제 그 신입사원 뽑는 날이었는데 네. 그런 질문을 했었죠.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단어로 세 개 단어만 이야기해봐라 이런 질문을 했었죠. 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네. 뭐 가족, 네. 경제, 돈, 네. 네. 그리고 뭐 사랑 네. 뭐 이런 얘기, 이 범주를 안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딱 그때 뭐 책에 썼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시선, 이해, 네. 배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해나 배려는 그래도 좀 뭐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왔는데 시선은 뭘까 하고 다시 물어봤죠. 네. 당신이 말하는 그 시선은 무엇입니까? 네. 그랬더니
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시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주 굉장히 그 아주 뭐냐 제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그때 저는 40대 초반이었을 텐데 네. 제가 부장 정도 했을 때니까 그 이 친구가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나 좋은 가족에서 네. 이렇게 잘 지내고 또 뭐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출발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행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동받았고 네. 물론 다른 것도 다 조건이 좋았으니까 뭐 채용이 됐겠지만 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이 책을 내고서 후배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하다 그 친구 지금도 잘 근무해? 그랬더니 아주 지금 17년인가 18년 됐다는데 아주 잘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일도 잘하고 네, 아유, 잘 뽑으셨네요 그래도 네. 그 이제 성공한 세일즈맨 가수 김민우 씨 사례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던 일을 이제 많이 바꿔서 새로운 일에서 예. 성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뭐 우연이지만 뭐 두 번을 접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분이 이분 노래를 제가 또 좋아했었거든요. 네. 제가 대학 졸업반 때 막 이분이 막 네. 짧은 시간에 떠가지고 아주 네. 최고의 가수가 됐는데 네. 졸업한 때쯤에 근데 군대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신문기사를 봤더니 뭐 자동차 영업사원을 하고 있다고 나와서 네. 의외다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 영업사원을 했을까 그러고 한 2, 3년 지났는데 아주 성공한 세일즈맨이 됐다는 기사가 아주 대수특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그날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솔직히 현대자동차에 있던 관리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아주 명문대 출신들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아주 명문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히려 굉장히 뭐 굳이 이제 객관적인 거 학벌로 따지면 낮은 편이었어요. 리더가 정말 아주 대한민국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 모여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과거에 화려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업할 때 항상 칭찬만 받고 그쵸. 전교 1등도 해보고 네. 뭐 이런 또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합격해보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과거에 그 잘했던 것 때문에 근데 직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똑같은 출발선에 다시 시작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때 좌절한다는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잘하겠지만 후에 네. 근데 김민호 씨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네. 정말 그 한 해에 최고의 가수에 오를 정도면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네. 20대 초반에 그랬다가 이제 다시 복귀해서 다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재기를 하는데 굉장히 분명히 실패를 했을 거예요. 성공했으면 다시 했겠죠. 네. 제가 그냥 추정하건데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을 거라고요. 다시 해보려니까 3년이나 공백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시리에 빠져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죠. 아, 이 사람이라고 좀 네. 이분이 이제 네. 아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동차 세일즈맨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가서 성공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네. 편지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성공을 네. 도취되면 안 된다. 네. 사람이 실패하는 건 딱 한순간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해질 때 한없이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취지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